선생님 이번에는 네. 김새론. 아, 김새론. 네, 2000년 7월 31일. 아, 네. 내년 운기가 좀 어때요? 아, 삼재구나. 이분 김새론 양은 앞으로도 한 1, 2년은 자숙해야 할 기간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운기 자체도 삼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론이 그렇게 막 봐주기식으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뻔뻔하게 나와야지. 연예인은 뻔뻔해야 되니까. 뻔뻔하면 국회의원 아닌가? 그렇죠. 뻔뻔한 연예인들. 아, 그렇죠. 어쩌다 한 분이고 뭐 뻔뻔하면. 그렇지. 연예인도 근데 뻔뻔해. 잘못 저질러 놓고도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김새론 씨도 이제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운기 자체로는 기회가 1, 2년 동안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 운기가 별로 없다. 네, 삼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막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범죄?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크다. 아.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네. 구술을 하면 나올 수 있나요? 해봐야겠는데? 연락 주세요. 아, 연락 주세요. 해야지. 그래, 연락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북구수로? 콜.